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용음악학원 원장님께서 오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와 교회에서 인연을 맺으셨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음악을 한번 해보시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클래식 전공이나 뭐 여러 가지 그냥 실용음악학원 전공이나 뭐 드럼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를 전공했던 분들을 많이 그런 인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이분들은 완전히 전문가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뭐 아마추어든 아니면 준 전문가 수준으로 한번 정도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아메테이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아메테이 팟캐스트 제 첫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 어색해. 교회에서 친해지게 된 제 누나를 한 분 또 데리고 오게 되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만나긴 했지만 대학교에서 이제 피아노 전공을 하셨어요. 그것도 일반 피아노가 아니고 재즈 피아노를 이렇게 전공을 하게 되셨는데 전공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학원 원장님으로서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름은 최가인이시고요. 한번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저 보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흔치 않은 경험이라 조금 네. 떨리고 우선적으로 그 가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성대 결절이 있어서 원래는 좀 더 목소리가 좀 활기차고 그런데 오늘 좀 그런 점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자기소개를 간단히 한 문장으로 좀 해주시면 한 문장으로? 네. 어디로 봐야 되나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아, 너를 보면 네, 되나요? 네, 네, 네. 광주에서 실용음악학원, 네. 아니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네. 최가인이라고 합니다. 음악학원이 초이 초이음악학원 초이음악학원 네 광주에 있는 초이음악학원 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팟캐스트에서 꼭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뭐 어떻게 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해주시면 돼요. 이따가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를 같이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학원을 창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네, A4용 지 놓으셔도 됩니다. 네. 학원을 네. 창업하게 된 계기 이제 개인 레슨이나 학원이나 뭐 회사를 통해서 그 레슨을 하는 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금전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까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학원이나 뭐 그런 그 방문 레슨을 할 때 회사에 소속이 돼서 방문 레슨을 할 때 그 페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 거의 뭐 그냥 실용음악 학원이면 5:5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수입을 그 다음에 그 방문 레슨 같은 경우는 6:4 아니면 7:3 그렇게 이제 떼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뭐 학생을 좀 많이 받아서 400을 벌어도 그 돈을 다 가져가지 못한다는 게 조금 많이 불합리하다고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이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이제 좀 수업 그런 커리큘럼 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나한테 힘든 점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애들 막 이렇게 와 이렇게 해주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 취향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학원을 차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하시기 전에 자본금은 얼마를 두고 시작하셨나요? 자본금은 일단 보통은 이제 보증금하고 그 인테리어비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거기가 전세여가지고 전세 한 7천 정도 됐을 건데 그 7천에다가 이제 학원 인테리어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랜드 피아노 구입하고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그래서 한 아마도 한 1억 정도는. 그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나? 그 돈은 이제 부모님도 도와주시고 또 이제 저도 제 이름으로 그 제 명의로 대출을 처음 받아봤고 그렇게 영끌을 해서 시작했죠. 혹시 그 수강료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수강료는 이제 보통 시세를 많이 따라가는데 요즘에 실용음악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15에서 한 16 정도? 그리고 이제 성인 피아노 학원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이런 곳은 뭐 20만 원 넘는 데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막 좀 우리 학원이라기보다 광주라는 도시 자체가 생각보다 이렇게 뭔가 물가나 이런 게 많이 확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 16만 원 정도에서 책정이 되고 있어요. 아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 수강생이 이렇게 다 한번 다니게 되면 평균적으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학원을 퇴강을 하는 건지? 일단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같이 한 오래된 수강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잠깐잠깐씩 배우고 가는 분들도 많고 아 성인분들이? 성인분들이 보통 이제 대학생들은 방학 때 와서 잠깐잠깐 배우고 가니까 이제 한두 달 정도 배우는 게 많고 보통 길면 다섯, 여섯 달 정도?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저랑 함께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오래된 분들은 지금 이제 학원 5년 차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5년 정도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공동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혼자서 원장으로 계시는 거죠 지금? 저 보통 다 모든 학원이 보통 혼자서 운영을 하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선생님들 쓰기도 하고. 부원장으로? 부원장은 아니고 이제 그냥 선생님. 아 그냥 선생님으로. 이게 근데 악순환 이게 내가 나도 했던 것처럼 이게 선생님들하고 이게 일정 배분을 나눌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 이제 똑같아지는 아 일종의 그 플랫폼 역할을 자처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혼자서 프리랜서를 일했을 때랑 그리고 지금 학원을 운영하면서 버는 수익이랑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 수익뿐만 아니라 뭐 시간의 자율성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어떤 부분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일단 그런데 학원장이 되면 이거 레슨을 나 혼자 레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원을 관리도 해야 되고 이제 금전적인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선생님 있으면 선생님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내가 홍보도 직접 해야 되고 그런 상담도 혼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장단점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장단점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하기가 더 좋기는 하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시간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내가 휴가를 이때 가고 싶은데 이제 그 전에 눈치 보고 이렇게 휴가를 잡아야 됐다면 지금은 내가 이제 말 잘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강사분들한테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수강생들한테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 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정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지금 감당할 만한 수준이신가요? 아니면 일단은 코로나 일단 학원을 창업을 했을 때가 2019년인데 2020년 2월인가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학원 창업하고 한 반년 만에 코로나가 바로 터진 거라서 거의 한 5년 중에 2년은 쉬었다고 봐야 되는 이제 그때는 거의 그냥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이런 걸로 버티고 어느 정도 빚도 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냥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이하는 안 떨어지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이제 뭐 한 달 벌어 한 달 살더라도 그 평균치는 할 수 있는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안정선에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이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요? 뭐 코로나 때도 힘들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 이제 교육청이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무조건 이 권고하는 기간 동안은 쉬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뭐한 달도 영업을 못할 때가 있었고 뭐한달 쉬고 나서 한 2주 했는데 또 주변에 코로나 터져. 그럼 또 2주 또 쉬고 또 쉬고 또 할라 치면 또 쉬고 이제 안 그러면 막뭐 제재가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원비를 받았다가도 돌려줘야 되고 미뤄야 되고 미뤄지고 미뤄지고 결제일이 미뤄지면 이제 나는 항상 고정 지출이 있는데 월세랑 이런 거. 그쵸 그런 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꼭 지원금만 기다릴 수밖에 없고 많이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죠. 와, 그때 뭐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원래도 성격이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려고 하고 네. 좀 이제 언젠간 좀 풀리겠지 잘 네. 되겠지 좀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라서 이렇게 막 너무 막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거를 학원을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음악하면서 살면서 학원을 차리면 아 정말 편하겠다. 그때는 나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차렸는데도 이제 항상 금전적으로 이런 여유가 안 생기고 맨날 쪼들리고 하다 보니까 좀 언제쯤 나아지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차렸는데도 고민이 계속 생기는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버텨내신 거잖아요. 주변에 음악 학원뿐만 아니라 뭐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 그만 코로나 때 많이 망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분들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차라리 이때 망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계속 빚이 쌓이느니 차라리 그때 저보다 나빴을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하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주위에서 그래도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뭐 학부모님 중에 애가 학원을 안 오는데도 꼬박꼬박 원비를 보내주신다거나 이제 뭐 2주 쉬었을 때 환불 안 해줘도 된다고 하신다거나 또 이제 물론 부모님의 도움도 없지 않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좀 마음씨가 따뜻하신 학부모님들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그런 때 그때 좀 선생님들. 힘이 또안 그러신 분들도 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때까지 운영을 하면서 내가 좀 인복이 있다 생각한 거는 그런 식으로 진상을 부리는 그런 학부모들이나 그런 학생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뭐돈 때문에 뭐돈 얼마 얼마 이렇게 막 얼굴 붉히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본인이 워낙에 좀 약간 유순한 성격이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냥 약간 뭐 한두 푼 가지고 연연하지 않는 막 그런 한두 푼 가지고 스타일이니까. 그냥 이제 네. 돌려달라고 하면 그냥 돌려주고 그러니까요. 그냥 원래 성격이 좀 좋으신 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하죠. 그또 돈에 너무 돈돈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학원을 창업을 하신 이유가 무조건 돈 때문은 아니고 그냥 시간의 자율성이 워낙에 또 중요한 타입이시니까 또 그런 이유가 또 주된 목적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학원생을 많이 모으기 위한 본인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사실 학원은 자리도 좋아야 되기도 하지만 이제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컴퓨터로 알아보거나 아니면 인스타 이런 걸 통해서 오기 때문에 블로그라던가 좀 그런 인스타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것도 막 찍어서 올려야 되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그 이런 광고글 같은 거 되게 이렇게 좀 길게 써서 올려야지 그런 노출이 많이 되니까. 노출도 많이 되고. 아, 그러면 실제로 그걸 보고 오신 학원생들이 꽤 많이 있나요? 거의 100%야? 거의 100%가 진짜
몇몇 중에 한 명이 지나가다 보고 오는? 거의 오. 상담원은 거의 100%가 블로그 아니면 인스타. 아,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먼저 들어온 수강생이 아, 이 학원 가자 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정말 가끔, 친구 데리고 오는 거.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요즘은 이렇게 내가 아. 뭘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인터넷에서 먼저 어디, 무슨 뭐 광주 성인 전문 음악학원 뭐 이런 식으로 네. 키워드를 쳐서 오니까 그게 이제 아... 블로그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 그 키워드에 이제 상위로 올라갈수록 아, 올라갈수록 이제 그런 찾아 그걸 보고서 찾아오기 때문에 돈 주고 광고를 맡긴 적도 계신가요? 돈 주고 광고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돈 주고 하는 거는 인스타 광고. 아, 돈 주고 인스타에서 광고를 해요? 그 인스타 어플 보면은 네. 거기에 제 비즈니스 계정으로 하면 아~ 거기 그냥 바로 돈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알고리즘에 많이 뜨게 해주니까 네. 내가 관심이 있는 관심사가 있으면 그게 이제 바로 광고로 뜨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통해서 하고 그런 거는 되게 얼마 정도를 써야지 좀 효과가 나타나나요? 한 달에 한 기본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나쁘지 않은데 많이 하면 뭐 15만 원 정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학생 한 명 들어오면 그게 더 이득이니까 그쵸. 내가 10만 원, 네. 15만 원 쓴 것보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유튜브는 이제 처음에 조금 하다가 그거는 코로나 때 너무 할 게 없고 시간이 많아서 네. 하다가 이제 너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너무 귀찮은 게 너무 커가지고 네. 계속 컴퓨터 만져야 되고 내가 그 녹음하면은 그 녹음한 거 또 계속 만져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안 하고 다음에 또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시간이 생긴다면 워낙에 잘 치시니까 또 피아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음악학원을 창업하려면 꼭 실용음악학과를 졸업해야만 가능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음악학원을 차리려면 그 4년제 졸업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 전공을 했다는 그 4년제 그 자기의 경력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런데 이제 다른 전공이 차릴 수도 있어요. 바이올린이나 네. 뭐 작곡이나 그런 사람들이 차릴 수는 있는데 이제 내가 그 음악 관련 학과를 졸업을 했다 네. 이 경력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4년제를 음악 관련 학과에 4년제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인데 정말 잘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그러면 아마도 그게 음악학원이 아니라 뭐 실용음악학원이라든지 보습학원 막 이런 건가요?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그 공무원들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차별화를 두는 건 맞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4년제를 졸업하면 실용음악학원이라는 거를 이제 쓸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거 아니면 이제 좀 약간 법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보통 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아니면 성인하고 학생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학원의 그 컨셉마다 좀 다른데 네. 이제 보통 내가 이 어린이들만 이렇게 많이 하고 싶다 네. 이러면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유치원에 많이 홍보를 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어린 초등학생들만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네.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전문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어린애들보다는 성인 비율이 그러면 한 80대 20? 한 10대 90? 그 정도로 많이 있어요? 성인분들이? 10대 90 정도인가? 지금은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지금 정리한 상태여서 아 이유가 어떻게? 이제 성인 전문으로 막 운영을 하려고 아 그럼 입시 관련된 것들은 크게 뭐 입시는 사실 입시가 정말 너무 힘든 분야여서 그쵸. 이제 선생님까지 힘든 분야라서 네. 입시생은 와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취미생 위주로 그냥 항상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맞아. 그러면 입시생한테 받는 수강료나 그냥 취미반일 때 받는 수강료랑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입시생이 되려면 네. 이론 공부도 해야 되고 네. 또 그 뭐 시창이나 청음도 같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시생하고 취미생하고는 가격 차이가 기본으로 요즘에는 한 3배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많이 더 나네요. 그러면 이제 취미반 분들이 가르치실 때 좀 잘 따라오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성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성인분들 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첫 번째가 이제 레슨 약속. 아.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니까 이제 직장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갑자기 회식 잡히거나 갑자기 약속이 생기거나 뭐 아니면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당일 취소 같은 거. 아. 그런 부분. 이제 뭐 깜빡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럴 때 조금 힘들고 이제 완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원래부터 했으면 괜찮은데 처음 배우시면 이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손가락이 굳거나 이런 거 뇌가 굳거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안 따라줄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좀 그런 게 가끔씩 좀 힘들 때도 있고 아. 근데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요즘 뭐 바이엘 한다고 치면 바이엘 뭐 한 달에도 끝낼 수 있으니까 성인들은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 하면은 또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사람마다 다른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취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시면 뭐 그걸 배워서 어디다 뭐 행사가 있다든지 뭐 뭐가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나요? 그렇게 이제 직장인 취미반 아니 직장인 취미 밴드를 하시는 분이 있었고 네.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전자올겐이라고 해가지고 아 전자올겐 이제 전자올겐이 이제 신디랑은 다르게 왼손을 코드를 누르면 이렇게 반주를 다 해줘서 멜로디만 치면 트로트든 뭐 신나는 음악이든 이런 걸 혼자서 연주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런 걸 배우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아... 이제 무슨 말하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취미로만 단순히 그냥 취미로만 배우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아... 그런 목표를 잡고 연습을 네. 하시고 네. 제 보통은 그냥 내가 내 개인적인 그냥 취미? 아, 그냥 뭐. 배우고 싶어서?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생각한 거는 이제 조금 뭔가 내가 내 자신이 좀 여유도 생기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났으니까 네. 좀 연주회를 한번 학원 내에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성인반들끼리? 성인반들끼리. 재밌겠네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네. 은근히 또 우리 학원생분들이 좀 소심한 분들도 많아가지고 아. 이제 한번 추진을 해봐야지. 근데 또 워낙에 또 실력 차이가 그 성인반들 사이에서도 엄청 클 것 같은데 갭 차이가. 근데 이제 그거는 곡을 하나 정하고 연습을 계속 하는 거니까 아. 아무래도 레슨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더 네. 이제 준비를 하면서 실력이 또 늘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연주회 해보면 좀 어려운 곡으로 일단 먼저 좀 내 지금 수준보다 이렇게 높은 걸 주고 딱 이제 연습을 그만큼 하기 때문에 하면서 또 자신감도 늘고 남들 앞에서 연주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재능은 진짜 재능이 있으면 네. 너무 좋은 거고 네. 노력을 해 내가 재능이 없는데도 노력을 하면 그것도 또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성인반에서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분은 엄청 일취월장하게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신 반면에 아예 못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따라오기 벅차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성인 돼서도 재능이 발현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나요? 충분히 내가 그거에 관심이 있고 배우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실용음악이 뭐 클래식처럼 어렸을 때부터 뭔가 테크닉을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해서 화려한 연주를 해야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장르가 너무 다양하고 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면 관심 있다가 갑자기 이제 20대 후반 이 정도 돼서 갑자기 대학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봤고요. 몇몇 그런 분들도 봤고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그 전부터 뭔가 계속 관심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내가 그걸 놓지 않고 계속 하다가 이제 좀 내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래도 난 여기를 가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 대학교를 가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대학교 처음 들어가셨을 때 같은 동기 중에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신 분들이 계셨나요? 동기까지는 아닌데 편입을 하신 분들 중에 그때 이제 우리가 나이가 20살 초반일 텐데 동기 분들 중에 서른이 넘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듣기로는 그때 전문대를 졸업을 하고 그 전문대 전공을 그러니까 실용음악과 전공을 하고 4년제를 따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 이미 좀 현직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그냥 학사를 따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내가 거기서 뭘 음악적인 걸 배우느냐 이것보다는 그냥 내가 이 과목 이 과정을 밟는 거. 그냥 밟는 거예요, 의의를 좀. 그렇죠. 그 밟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분 실제로 뭐 수업을 잘 따라오셨나요? 수업은 잘 따라오시. 왜냐면 네. 그 이미 강사를 하고 있으신 와중에 다시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뭐 실력적으로는 뭐 그런 게 없었고 이제 단지 좀 불편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앙상블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같은 팀이 되면 좀 피곤하죠. 왜냐면 시간을 빨리빨리 맞출 수가 없고 뭔가 약속을 잡기도 뭔가 어른이니까 조심스럽고 본인만의 스케줄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분하고는 같은 팀이 돼본 적은 없는데 네. 같은 팀이었던 친구들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이 호박씨도 근데 그럴 만한 부분은 없어가지고 네.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꼈을 때 네. 그분을 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심지어 말 섞어본 적도 없어. 혹시 그 돈이 있는 집안에 사람들만 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있으면 좋고 네. 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한 사람들도 많이 봐가지고 음악을 진짜 업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아무래도 돈이 있는 쪽? 왜요? 돈이 없으면 하기가 뭐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부에 대한 지원이 있어도 그게 솔직히 그 지원을 뚫기도 조금 어렵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집안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내가 뭔가 알바를 하거나 뭐 생계가 따로 없어도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너무 좋겠죠. 실제로 좀 주변에도 별로 뭐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분은 아마 10년이 넘었을 텐데 지금 이제 또 그 한 길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잘 하게 돼가지고 집안도 잘 사는 데다가 이제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지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것만 하다 보면 실력도 늘고 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인스타 팔로워도 되게 많은 분이 있어요. 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네. 그런 분들 보면 와 정말 진짜 꾸준히 하는 게 좋다 이런 뭐 집안이 뒷받침이 돼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살았을 때 이제 일단은 월세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이 엄청 부담되는 부분이 많았고 서울에서 계속하기도 좀 이제 그런 고민도 많이 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잘하는 애인가? 별로 잘하는 애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나보다 잘하는 애들 너무 많은데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뭐 하다 고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광주로 내려와서 본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지금 그때 같이 살았던 친구는 이제 프로듀서로 일을 하고 있고 좀 그렇게 버티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버티는 거에 대한 뒷받침은 거의 저 돈이 중요하죠. 돈이 있으면 또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뭐 더 배울 수 있는 환경도 되고 대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유학을 간다거나 네.
그렇게 뒷받침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이제 물론 노력도 뒷받침 돼야 되겠지만. 네. 근데 워낙에 근데 실제로 뭐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의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뚫기가 워낙에 어려우니까 좀 어렵지 않나 싶네요. 그러면 학교 음악 교사랑 학원 강사랑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큰 차이점은 일단 음악 교사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실력적으로 그러니까 연주 실력이 막 좋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과를 들어갈 때 그 기본부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음악 교육과를 들어가려면 이제 뭐 고등교육이면 사대 아니면 초등교육이면 교대 그런데 실기를 그만큼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음악 교육하는 그 음악 선생님과 그리고 학원 강사는 너무 다르죠. 학원 강사는 실기 위주잖아요. 네. 음악 교사는 그냥 음악 교육 그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그 음악 교육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고 연주적으로는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마 그럴 건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체육교사랑 뭐 내가 야구선수 축구선수나 야구선수 그렇게 그런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에 뭐 음악 교사가 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음악 교사는 그러니까 실용음악학과를 뭐 전공하던 도중에 갑자기 아, 나 이거 안 맞아 나는 음악 교사가 되어야겠어 라고 전향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냥 때려치고 나가서 그냥 회사 생활하는 사람 봤어도 내가 음악 교사를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왜냐면은 교사가 되려면은 네. 일단 임용고시도 치러야 되고 네. 아무튼 좀 너무 다른 그 결이어가지고 이제 실기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도 해야 되고 가면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음악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또 그렇게 입학을 해야 되니까 아마 않을까?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주변에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같은 이게 막 학과 생활을 하시면서 진짜 음악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하고 아니면 이렇게 막 내가 나한테 재능이 있어서 그냥 해야겠다라고 오시는 분들 사이에서 어떤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으세요? 그냥 좋아서 그냥 와가지고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세요? 음악이 좋아서 근데 지금 이제 학과를 졸업한 지가 지금 7, 8년이 돼가지고 입학한 지가 이제 십몇 년이 됐으니까 왜냐면 이제 그런 비중이 없을 때거든요. 왜냐면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음악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생계나 뭐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찾아서 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좋아했죠. 왜냐면 너무 열정이 많을 시기 대학생이니까 그 당시에 너무 열정이 많을 시기고 이래가지고 근데 주변에도 지금까지 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진짜 음악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죠. 수입이 많이 없어도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하는 애들은 조금 자기 수입도 있으면서 그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아무리 수입이 좋아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명인이 아닌 이상. 근데 그래도 꾸준히 계속 자기 활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음악을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고 난 사실 조금 그런 열정을 조금 가져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나도 언제 저런 열정이 있었나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 학과에는 좀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는 편인가요? 그렇죠. 본인의 약간 프라이드, 본인의 예술성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오는 그렇죠. 학생들. 왜냐면 일단 그냥 입시를 할 때부터 너무 그 마음이 없으면 입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입시 생활을 버티려면은 그 마음이 있어야 또 학교를 가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
근데 그래서 더 약간 뭐 조별 과제나 뭐 이런 거할 때, 팀 과제 뭐 이런 거할 때, 워낙에 예술인들이 좀 자기 주장이 좀센 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트러블이 좀 많이 있거나 그런 거를 좀 목격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어렸을 땐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랑만도, 놀고 막 맞는 그랬어요. 사람들이랑만도 이렇게 같이 팀을 짜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막 그런 걸로 막 싸우거나 안 맞아서 싸우거나 그랬던 적은 없는 것 생각보다. 같아요. 친구들이 다들 너무 다잘 맞기도 했었고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부딪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얘가 합주를 좀 빠지거나 아니면 땡땡이 치거나 이런 걸로는 좀 부딪힐 수는 있어도 제 음악적인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맞는 사람들하고 그걸 구성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안 맞더라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과제를 주거나 하면 그건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서 그쵸. 그런 걸로 싸울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졸업하신 분들 중에 주변 지인분들이나 뭐 얼굴에도 한번 봤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매스미디어에 나오거나 좀 성공하신 케이스가 좀 있으신가요? 이제 학교를 검색을 해보면 지금 최대 아웃풋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프로듀서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막 엄청 제가 다그 음악을 다 아는 건 아닌데 이제 청아 이런 사람들 청아, 아이돌 그런 이거 편집해 드릴게요. 편집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돌 멤버들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 이런 걸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아이돌 프로듀싱을 하면 돈을 꽤 많이 벌겠네요. 아마도 이제 차트에 올라가면은 월에 몇천도 들어온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잘 벌지 않을까. 그리고 강의도 많이 하고 예고 이런 데 출강도 한다고 들었어요. 이제 너무 그분은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학교 때부터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뭔가 언젠가는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낌이 있었던 분이어가지고 대놈 대리군요. 선배로서 많이 존경을 하는. 지금도 연락하고 계신가요? 근데 가끔씩 보죠. 이제 연락 가끔씩 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학생들이 좋은 예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음악학원에서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제 그건 사바사라고 생각하는데 노력형인 친구들은 1년만 준비해도 잘 가는 친구들이 있고, 3년을 준비해도 안 되나?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고, 진짜 연습량이나 좀 선생님 말잘 듣고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셨나요? 같아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안 하지도 않는 스타일, 적당히 그냥 하는 스타일. 적당히, 그냥 유순하게. 그러니까 학교도 적당한 데 들어가고 그냥 항상 중간만 하자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큰놈못될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뭐 학원도 창업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래도. 그냥 이것도 중간 이렇게 간다고 생각. 그 얘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혹시 뭐 족보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족보라고. 막그 무슨 곡을 대학교에서 많이 하는 곡들이 있는데 이걸 연습해 가면 실기에 좋은 점수를 딸수 있다 막 이런 정보 같은 거를 흘려 들으신 적 있으신지. 그때는 이제 입시곡으로 유명한 곡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을 듣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내 거를 다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곡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생소한 그런 곡으로. 그래서 그런 거 찾는 게 조금 힘들었었는데, 우리 때는 뭐, 화려한 거 되게 많이 요구를 했었죠. 근데 지금 더 화려하지 않나. 테크닉적으로. 그래서 지금 입시한 친구들 보면 내가 저렇게까지 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그 드는 정도까지. 애들이 많고 진짜 입시곡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진짜 화려해졌어요. 옛날엔 좀 기본을 많이 따졌다면은 지금은 좀 테크닉 화려한 거. 가끔 이제 카푸스틴이라고 클래식 곡인데 좀 들어보면 재즈 느낌이 난다 이런
그런 작곡가가 있는데 그런 곡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곡은 너무 클래식 그 테크닉도 있으면서 재즈 화성도 쓰면서 진짜 어렵고 난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걸 입시곡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너무 옛날과는 다르게 잘하는 애들은 너무 잘하고. 그러면 입시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방향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죠. 좋은 방향이라고 네, 생각하세요? 좋은 방향이죠. 왜냐면 그만큼 잘한다는 그런 인재들이 많다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 너무 다 잘하고 예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그래서 일부러 학생들을 좀 안 가르치시는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면 부담스러우니까 솔직히. 그쵸. 이제 뭐 좀 이제 나는 좀 약간 멀어지는 추세고 네. 그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 그런 친구들인데 너무 또 좋은 선생님들이 많고 네. 이제 뭐 유학 갔다 온 선생님들도 너무 많고 너무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 선생님들한테 가서 배우는 게. 요즘은 뭐 그래서 일부러 막 그 숨은 고수였나? 그런 막 플랫폼 같은 사이트에서 프리랜서 분들이 뭐 과외 때 과외 해주니까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 요즘... 선생님들을 찾으려면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렇죠. 요즘에 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선생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는데 네. 요즘에 뭐 인스타 이런 것만 봐도 너무 막 내가 선생님을 찾아서 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 굳이 이렇게 학원에 와서 안 배울 것 같아요. 학원은 이제 내가 선생님을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인스타에 보면은 막 정말 뭐 유학 갔다 와서 너무 스킬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기본기가 좋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라면 제가 입시생이라면 지금 인스타 이런 데서 좀 선생님들 좀 찾아보고 이 선생님 너무 내 스타일인 것 같아 이러면 네. 그 선생님한테 가지 않을까. 아 그러면 그렇게 배우게 됐을 때 시급으로 따지게 되나요? 아니면 이제 보통 선생님을 부르는 게 값이죠 입시는. 아 선생님의 그런 프라이드나 이런 게 또 그 가격 안에 매겨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배웠을 때는 시간당 12만 원 이런 12만 원? 시간당 12만 원이면 이제 그때도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셨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뭐 서울권이나 이런 진짜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 보면 뭐 12만 원 뿐만 아니라 뭐 20만 원까지도 쓰는 그렇죠. 경우도 허다하다고. 뭐 한 달에 100은 요즘에 네. 좀 기본이지 않을까 입시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선생님들한테 배우게 됐을 때 한 달에 수업을 몇 번 들어야지 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일단 수업이 몇 회라기보다는 네. 이제 보통 주 1회 1시간 뭐 이 정도일 텐데 그 1시간의 레슨을 받아서 얼마나 내가 연습을 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레슨을 받는 건 잘하는 애들은 30분을 받아도 1시간을 받아도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뭐 연습, 재능도 있고 이제 연습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연습은 거짓말을 안 하는. 그러니까 연주할 때 정말 재능 있는 애들은 또 연습 안 해도 그만큼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재능이 있는 거고. 네. 이제 내가 그냥 보통 머글이라면 그냥 이거를 딱 그걸 흡수를 할 만큼 연습을 해야 되는 연습량이 있어야 이제 실력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보통 연습량이라는 게 다 사바사인 거죠? 그렇죠. 사바사인 거죠. 한 시간을 해도 잘하는 애들 있고 안 되면 뭐 6시간, 7시간 이렇게도 해야 또 그만큼 실력을 올릴 수 있고. 근데 또 연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 입시를 준비했을 때나 아니면 실제로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재능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좀 약간 현타 같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처음에 그런 거 많았죠. 왜냐면은 이제 너무 이제 지방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아 나 왜 이렇게 잘 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제 경기도로 오면 너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우리 학교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뭐 나는 저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런 걸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입시는 나는 입시가 아니고 그냥 좀 논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놀면서 했다. 학교에 오니까 진짜 그때 이제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학교에 와서 와
좀 약간 다른 과에 비해서 그때 당시에 뭐 실용음악학과가 좀 유대관계가 좀더 깊은 편이었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실용음악과는 실용음악과 친구들하고밖에 안 놀아요. 아, 그러면 피아노과는 거기는 따로? 이제 음악과이기 때문에, 네. 음악과는 거기 안에서 이제 피아노, 음악학부, 피아노과, 뭐, 바이올린, 뭐, 이게 다 전공이 또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아.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기회가 없고, 이제 실용음악과는 일단 동아리 활동도 하기가 힘들고, 물론 동아리 드는 사람도 없고, 학교 내에서도 우리끼리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친구들, 그, 동기들이나 선후배 간의 유대감이 좀 많죠. 왜냐면 다 우리끼리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연락이 되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지금 졸업한 후에는, 선배들, 뭐, 이제 부탁할 거 있으면은 당연히 다 도와주는 편이고, 또, 뭐, 써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학원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좀 이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다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주고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좀 준비하기에 있어서 좀 수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네요. 준비할 때 너무 조언을 많이 아무래도. 네. 받았고 지금도 이제 힘든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금전적인 면에 대해서는 크게 아무도. 금전적이면, 금전적인 걸로는 그렇게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런 일이 근데 그런 없어가지고. 부탁을 받은 적은 있나요? 부탁 받은 적도 없는 것 오, 그러면. 같아요. 서로 그 네. 금전적인 부분은 말안 하는? 근데 친구가 많으신 편인데도 그런 부탁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서로 그런 말잘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음악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편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근데 원래 보통 친구 사이에 금전 거래를 많이 안 하지 아니,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아, 가인아, 나 오늘 이번에 창업을 하게 되는데, 아, 이 정도가 좀 부족해. 이 정도만 좀 빌릴 수 있을까라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나한 번도 없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한 번도 없었어요. 역시 음악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재즈 피아노를 이제 전공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은 원래 처음 피아노를 시작했던 거는 클래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무슨 계기였냐고 하면 그때 이제 인간극장에 그 진보라라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인간극장에 나왔는데 이제 지금 그 사람이 치는 거를 재즈 피아노라고는 안 하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렸을 때 봤을 때그 노래를 하나를 가지고 자기 혼자서 자유롭게 치는 게 너무 멋있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재즈 피아노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시면서 다른 과에 비해서 힘드셨던 적이 있으세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사실 그런 연습 이런 게 조금 힘들었었고 왜냐면은 실기나 이런 거 있을 때 밤새서 해야 됐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면 뭐 힘든 점은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재즈 피아노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좀 실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입학했던 당시에도 이미 조금 실용음악과가 붐이었고 그런 교수님들도 이제 먼저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힘들었다면 진짜 실용음악과 초창기인 뭐 2000년도 초반이나 90년대 후반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때는 이제 뭐 선생님도 찾기 힘들고 학원도 찾기 힘들 때였으니까. 저 때는 이제 갑자기 좀 약간 붐이 돼서 그 이후로 더 붐이었죠. 왜냐면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면서. 아, 뭐 케이팝 스타 뭐 이런 거? 그쵸. 네. 예. 나가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노래를 못해서. 아니요, 뭐 밴드 같은 것도 나오면서 같이 밴드. 옆에서 뭐 해주고. 그런 걸 지금 그런 걸왜안 해봤지? 그럼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시면서 다른 음악 관련 과와의 차별성과 장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또 있을까요?
차별성, 장점. 일단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 과에 들어가면 내가 무슨 음악을 하고 싶든지 할 수가 있는데, 네. 차별성은 없죠. 왜냐면은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취업률이 꼴찌인 과여가지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어디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취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면 학원도 취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거의 다 프리랜서 개념이기 때문에 네. 취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보통 취직한다 하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음향 그런 쪽이나 네. 공연기획사 쪽이나 아니면 무슨 이제 컴퓨터 음악 쪽, 뭐 사운드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취직을 하면 그게 이제 회사니까 취직이 되는 거지만 보통 피아노 레슨을 하거나 기타 레슨을 하거나 이런 건 이제 보통 취직으로 안 쳐주기 때문에 그냥 개인 프리랜서. 근데 4대 보험 떼고 이러면 4대 보험 떼는 학원이 없을 거예요. 에? 없어요. 아마 없을 거고 3.3% 개인 사업자로 아마 본다 그렇게. 시스템이 그래요. 진짜 저 운이 안 좋으면 진짜 처참할 수도 있겠네요, 수입이. 그럼요. 돈이 없을 때도 있죠. 근데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실용음악 학과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지원이 없으면 네. 내가 알바해서 뭐 감당을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학비가 다른 학과에 비해 좀 비싼 편 아닌가요? 학비도 비싼 편이죠. 그러니까요. 동네가 이제 사립대학교를 또 나오셨으니까. 이제 뭐 그런 학비나 이런 건 우리나라가 학자금 그런 대출이나 이런 제도가 잘 돼 있는데 네. 이제 개인적으로 용돈 쓰거나 이제 레슨을 딴 데서 받을 경우도 있고 그런 악기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려면 또 부모님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아노는 뭐 그렇다 치는데 뭐 실제로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들고 다니면서 칠 수 있는 첼로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진짜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뭐 너무 천차만별이고 네. 진짜 악기도 정말 좋은 걸 사용해야 또 그만큼 실력도 발휘되는 그쵸. 부분이라 네. 아마 좀 많이 돈이 들지 않을까. 그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수입 같은 경우에는 들으신 게 있으신지? 그런 페이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력에 따라 좀 다른. 그 연주자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아 그러면 그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시는 연주자들이 대한민국에 좀 있는 편인가요? 많죠. 요즘. 많이 있나요? 요즘 옛날에는 재즈 클럽이 좀 많이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주자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인 씨가 생각하셨을 때 본인은 이제 그 정도 연주에도 열 만큼의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길을 선택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연주하는 거 해볼 생각도 좀 많이 하는데 네. 이제 팀을 꾸리기가 너무 쉽지가 않고 이제 그 지방에 있다 보니까 좀 그리고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좀 팀을 꾸려서 계속 이걸 진행을 시키는 게 조금 피곤하고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고 그래도 내 본업도 있는데 그것까지 신경 쓰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놓게 됐죠. 혹시 유튜브 채널 중에 또모라는 채널 아세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재즈 공연하면서 재즈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재즈도 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잘한다. 멋있다. 그 정도면 좀 잘 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정도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다 너무 대단해가지고 너무 다 잘하시던데. 다 그럼 그분들도 이제 실용음악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신가요? 잘 몰라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네. 거기 채널이 다 전공하는 사람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잘하죠. 그 정도 수준은 진짜 너무 잘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나중에라도 혹시 뭐 그런 연주회라든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려고는 하겠죠. 뭐 주도적으로 찾아볼 생각은 아직 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너무 신경 쓸게 많아요. 진짜. 아직 학원 문제도 있고 또 네. 카페도
지금 창업하셨다고. 1년 되셨다고, 그죠? 네. 뭐, 카페 수익하고, 그 다음에 음악학원 수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카페 수입이 더 좋죠. 음악학원보다. 또 신경 써야 될 거 또 좋나요?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또 카페는 더. 아, 카페는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또 수익도 좋고. 더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시즌 메뉴나, 장단점이 있네. 시즌 디저트 이런 거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뭐 발렌타인데이면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면 빼빼로데이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신경 쓰는 게. 그런 걸 혹시 재즈 피아노랑 결합해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피아노랑 다 돼 있어서 뭔가 기획을 해보려고는 하는데 지금 뭔가 정리되지 않은 일이 있어서 좀 이제 그거를 시간을 이렇게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연주는 해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조명도 진짜 예쁘게 해가지고 그쵸? 밤에 10시까지 마감 치기 직전에 뭐 한두 시간 정도 공연을 한다든지 뭐 그래도 진짜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네,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하시면 저를 꼭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앞으로 뜰 음악 장르나 악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생각해보면 컴퓨터로 음악을 만드는 게 항상 이게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가끔씩 생각하는 게 컴퓨터 음악을 해볼걸.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럼 컴퓨터 음악을 하시는 뭐 미디를 다루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잘 뭐 수입적인 면에 있어서 좀 괜찮은 편이신가요? 일단은 취직할 수 있는 풀이 좀 넓고 네. 방송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취직을 할 수 있고 주변에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잘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처음 학과를 입학하셨을 때 컴퓨터 음악에 대한 약간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셨던 분들 비율이 많으셨었나요, 예전에?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그러지 않았고, 네. 작곡으로 아마 그냥 진짜 작곡으로 입학한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네. 이게 우리 때 뭔가 변화가 생기면서 뭐 학교 시스템이라든가 학교 그런 컴퓨터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접한 친구들이 지금도 미디를 하고 있고 잘 하기도 하고 지금 좀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때 조금 미디를 공부를 했었으면 어쨌나. 너무 그때는 연주에만 관심이 있었고 네네. 그런 컴퓨터를 다루는 거에는 서툴다 보니까 좀 할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작곡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컴퓨터 음악을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요즘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든 하려면 다 녹음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그 녹음을 받아서 이거를 음원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특히나 이런 좀 프로 뮤지션이 아니면 녹음실을 따로 만들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알아서 스스로 셀프로 그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미디가 너무 필수. 그냥 악기하는 친구들도. 그럼 미디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알수록 좀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많이 물어봐야 되고 또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걸 세팅을 다 되어는 있는데 네. 이제 뭘 거기서 녹음 받고 이런 걸 다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해야 되고 그 뭐 믹싱을 하거나 후 작업을 할라 해도 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해야 되니까. 보컬튠을 뭐 하려면 그렇죠. 멜로다인을 써야 되느니 뭐니 뭐 오토튠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컬이라면 그런 거 너무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을 좀 자기를 홍보를 하려면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컬은 이제 튠도 만져야 되고 믹싱도 해야 되고 네. 이제 악기는 사실 너무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라 네. 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보컬하는 친구들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뭐 실제로 보컬 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약간 커리큘럼이 잘 돼 있는 편인가요? 커리큘럼이 이제 요즘엔 어느 학교든지 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으면 학생들도 안 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너무 커리큘럼이 중요하죠. 그러면 확실히 컴퓨터 음악을 하지 않으면 좀 살아남기가 쉽지 않겠네요. 한 개인 싱어송라이터로서는. 그렇죠. 요즘엔 무조건. 왜냐하면 뭐 한 곡 맡기려고 하면 뭐 몇백만 원씩 쓰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네, 무조건 셀프로 다 이제 하려면 네. 이제 좀 다 자기가 만들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음악이 요즘에 너무 이렇게 대중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쉽지만 유튜브를 하거나 이런 게 하는 것도 쉽기는 하지만 요즘엔 다 너무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다방면에서 어느 정도 약계라도 좀 담그고 있어야지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즘 배우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겠네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지 꼭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컴퓨터 음악 쪽도 그렇고 네. 이제 뭔가 피아노나 이런 기타나 이런 악기들은 이제 인식 자체가 뭔가 이제 4년제 꼭 나와야 됐고 네. 나와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요즘에 보컬이나 이런 미디 쪽은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 애들도 많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본인도 지금 약간 후회를 하시는 편인가요? 컴퓨터 음악을 좀 배울 걸? 후회라기보다는 가끔씩 이제 그런 걸 만져야 될 때 좀 배워놓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장비는 있는데 장비는 있는데 그거를 만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알지 네. 내가 뭔가 아는 척을 할 수는 없는. 근데 지금이라도 그런 수업 같은 게 유튜브에도 많이 널려 있고 저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찾아볼 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 좋기는 한데 근데 또 그걸 또 시간 내서 뭐 몇 주차 몇 주차 하면서 이렇게 받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본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하다가 좀 그런 게 이게 계속 그 미디를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만지는 게 진짜 너무 작업이 엄청 길고 지루한 시간들이거든요. 네. 그냥 내가 연주를 하는 건 쉽지만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그래서 안 하게 된 거죠. 거의 뭐 한 땀 한 땀 따야 되잖아요. 그쵸. 그 음마다 이제 그 박자 이런 거나 이런 거를 네. 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 네. 또 뭐 한 번 잘못하면 또 갑자기 이상해지고 또 네. 갑자기 이상해지고 그런 또 컴퓨터 좋은 거 안 사면 또 갑자기 오류나가지고 리셋돼버리고 그쵸. 이래서 돈 있는 사람이 이래서 장비빨 미디는 장비빨. 그러면 이제 뭐 미래 AI 시대에 음악을 쉽게 배우고 그리고 쉽게 만드는 시대가 될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도 뭐 자동적으로 막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거 이렇게 배우고 음정이 틀리면 음정이 틀렸다고 해서 바로바로 알려주잖아요. 학원 강사님들하고 또 차별성 있게 또 일일이 언제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위기의식을 어느 정도 느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은 피아노는 사람이 치는 거죠. 치는 거. 네. 그리고 피아노를 칠 때 내가 이 힘 조절이라든가 이 감정이라든가 뭐 표현력을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네. AI가 그것들을 다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아... 사람이 내가 이 감정, 슬픈 감정을 내가 여기에 담아내고 싶은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이 사람이 딱 느껴질 만큼 그 연주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때 시대가 와도 이건 어쨌든 사람 손을 거쳐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 씨의 생각은 어느 정도까지는 뭐 따라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감정선을 그대로 연주에 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지금 이런 뭐 재즈 아니라도 네. 조성진이나 임윤찬 같은 그런 지금 너무 잘하는 연주자들 그런 클래식 그 연주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감동적일 때가 많은데 그게 AI가 그렇게 연주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치는 그만큼의 감정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 어차피 사람이 손이 거치는 거는
AI가 나와도 요즘에 좀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도 그것을 흉내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기서 틀린 거나 음정이 틀린 거, 박자가 틀린 거 이런 거를 그것은 다 잡아줄 수는 있지만 내가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고 테크닉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거를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도 그냥 어느 정도지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만약에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버리면 또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노래 하나를 쳐도 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맞아요. 그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곡을 똑같은 곡인데 이 연주자는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 연주자는 이렇게 하고 각자의 해석이 너무, 너무 다른데 진짜 안 그래.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AI라는 게 좀 많이 대두가 되고 ChatGPT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옛날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다 따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 김광석의 목소리를 따와서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부르게 하는 등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를 실제로 접하게 됐을 때 실제로 감동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의 네. 그 사람의 목소리를 완벽히는 안 될 텐데. 아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실제로 불렀을 때하고는 다를 것이다. 요즘에 그런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AI 그게 요즘에 좀 많이 떠가지고 네. 그 이제 어떤 가수 노래가 있으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부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브루노 마스가 하이보이 부른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있던데 근데 그렇게 해도 완벽하게 그 사람의 목소리는 안 된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엄청 근데 정교하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슷하긴 해. 네. 진짜 비슷하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맨날 듣는 애가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인위적인 면이 이질감이 조금 이질감이 좀 근데 뭔가 더 발전이 되면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 이제 실제 녹음한 거랑 들어보면 또 다르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학원 외에 앞으로 더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학원 외에 이제 하고 싶은 일은 뭐 딱히 없고 너무 다 해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꾸준히 책임지고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책임을 지시는 게 좀 많으신 편인가요, 요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뭐 예를 들면 집안일도 있고 네. 뭐 지금 이제 학원 외에 일을 또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또 이제 유지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좀 제가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뭘 일을 뭐 벌리기보다는 네. 좀 이거를 책임지고 계속 오래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대출금도 이제 갚아 나가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두 가지 일 외에는 더 이상 뭐를 하고 싶거나 단기적인 계획이나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하고 싶거나 뭐 더 발전시킬 생각은 없으신 건지? 아 이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발전시키는 거고 지금 뭐 카페에서도 연주라든가 이제 뭐 우리 학원 연주회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할 수 있게 좀 만들고 싶고 좀 해보고 싶은 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뭐 내가 막 다른 일을 벌리는 거 그런 거 말고 네. 그냥 이거를 유지를 잘 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진행시키고 하는 거 그게 꿈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단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세요? 장기적인 목표는 그냥 열심히 열심히 벌고 잘 놀고 그런 부분? 아 이게 갑자기 또 궁금한 건데 이게 한번 이제 수입이 좀 올랐을 때 그때 이거를 학원에다 다시 재투자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약간 개인적인 사생활 속에서 좀 소비를 하시는 편이세요?
학원에 대한 투자나 이런 걸 크게 지금 투자할 부분은 없어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잘 해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자잘자잘하게 이제 뭐 학원 분위기를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뭐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피아노도 뭔가 더 좋은 거로 바꾸기보다는, 이게 좋은 거를 사도 사람들이 다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그거를 만지고 이러면 얘가 좋은 걸 갖다 놔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뭐 홍보나 이런 거 그냥 분위기 바꾸고 이런 그런 거에만 돈을 쓰고 있고, 피아노를 더 좋은 걸 산다 이렇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피아노가 총몇 대가 있나요, 혹시 지금? 지금 한 10대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아무튼 좋은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거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욕심은 내가 좋은 걸 쓰고 싶다 이런 건 있죠. 그럼 한번 창업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스타일이세요? 예를 들어서 뭐좀 무리를 해서라도 좀 좋은 장비를 사가지고 학원을 꾸며놔야 된다. 아니면 좀 약간 없이 시작해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한번 시작할 때 좋은 걸 사야 된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다 좋게 해놔야지, 내가 하면서 이거 조금씩 고치고 이거 조금씩 고치자 이게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한 번에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이거 짜잘짜잘하게 한다 하면은 이게 조금 이따 버텼다가 해야지, 조금 이따가 해야지, 이게 미뤄지고 미뤄져서 시간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테리어나 뭐 학원 장비라던가 이런 건 처음 시작할 때 아끼지 말고 투자하자 이런 생각이고, 그치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좋은 걸로. 이제 그랜드도 중고를 보통 사는데 중고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한도 안에서 어떻게 좀 좋게 꾸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정도 하나요, 중고로도? 그랜드 이제 싸면은 뭐 200만 원? 싼게 비싸면 200만 원. 그게 너무 천차만별이라, 저는 이제 그때 건반을 좋은 걸 사려고 했었어가지고 그랜드는 적당한 거 샀는데 그걸 사실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랜드가 소리가 너무, 그랜드가 좋아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리가. 건반이라고 하시면 뭐 컴퓨터 키보드 말씀하시는 거? 신디사이저 커즈와이 막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것도 꽤 비싸잖아요, 요즘. 보통 거의 300? 이 정도 하니까 이제 스피커 사고 뭐 하고 하면은 또 컴퓨터도 사야 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이런 거다 준비를 하려면, 풀 세팅 하려면 진짜 너무 가격도, 스피커도 또 천차만별이고 하니까 보통 한 3,400 세팅 하려면 기본적으로 3,400 들지 않을까요? 3,400밖에 안 들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컴퓨터 하면 이제 500 넘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총 그러니까 건반이라는 게한 대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 한 대뿐이에요, 한 대. 건반 한 대만 있어요? 한번 한 대. 그 나머지는 그냥 클래식 피아노? 클래식 피아노. 건반 한 대. 건반 한 대에다가 5인팩까지 포함해서 스피커랑 해서 3,400이면 좀 비싼 편이긴 하네요. 그쵸. 건반이 일단 비싸기도 하고, 기본 300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다새 걸로 마련을 하신 건가요? 그쵸, 그건 다새 거죠. 그러면 장비값만 총 얼마 들었다고 하시죠, 아까? 장비값만 뭐 일단 다 합하면 아마 500? 악기에 그냥 그 정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500. 중고로도 들여온 것도 있고, 새 걸로도 들여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거기 내부에 있던 피아노는 원래 이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그냥 피아노는 그대로 있었고, 업라이트는 이제 들어갈 때그 그랜드 피아노랑 그 신디사이저. 근데 또 이제 막 나중에 혹시라도 음악학원을 정리하시거나 그러실 때 그것도 처분하는 것도 일이겠네요. 그래서 보통은 넘길 때 인수를 하죠. 다른 사람한테 그냥 넘기는. 진짜 음악학원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만 권리금 같은 거 받고.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철거를 다 해야 되니까. 피아노나 이런 거. 그런 게좀 이제 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니까 보통은 그렇게 좋게 좋게 해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 좋죠. 근데 본인이 하실 때는 왜 그렇게 안 하셨나요, 혹시? 저도 인수를 받았어요. 인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조금 안 되는 데였어가지고 아주머니가 하셨는데 아. 별로 없었어서 권리금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간. 그럼 장비도 뭐 물려받으신 거나 그런 거 그냥 것도 거긴 그때는 그냥 그 학원이 그 사람도 인수를 받으신 그분도 인수를 받으신 거라 그냥 그 전에 옛날에 있었던 학원 자리 그대로. 이제 근데 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피아노 방이나 이런 건 안 건드리고 네. 그러니까 내부 공사만 한 거죠. 아 그러면 딱히 뭐 완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준비해서 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수를 받은 상태였으니까 그래도 좀 수월한 편이셨겠네요. 일단 공사할 때는 네. 그 방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돼서 편했었고 네, 그런 이제 다 되어 있으니까 피아노 아, 방을 또 새로 만들거나 뭐 그렇죠. 벽을 또 뚫어가지고 뭐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려면 또 추가 비용이 또 꽤 그렇죠. 많이 들죠. 피아노도 이제 만약에 없는 데를 들어가 버리면 피아노도 사서 넣어야 되고 아... 그래서 보통 인수를 많이 해요. 신규로 들어가기보다는 지금은 고정 인건비라든지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로 소비하고 계시는지 저는 혼자서 레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건비는 들 일이 없고 오. 이제 고정 지출은 이제 관리비나 월세 이렇게 나가는 아. 거 그러면 뭐 학생이 만약에 뭐 피아노 외에 다른 거를 또 배워보고 싶다고 하신 학생들이 있으면 또 강사를 또 초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강사분들은 있는데 네. 수요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 고정으로 쓰시는 강사분들이 아니고 프리랜서로 쓰시는 그렇죠. 아 고정으로 강사를 쓰기는 어렵고 네. 그런 악기들은 네. 이제 선생님이 피아노 선생님이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웬만하면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려고 하고 네. 그 강사 쌤 초빙할 때만 그때 연락드려서 스케줄 잡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 학원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돈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돈 외에는 딱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돈 외에는 어려운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주의해야 될 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주의해야 될 거? 네. 주의해야 될 거라기보다는 그냥 친절하게 사람들 좀 잘 응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그래도 뭐 실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편 아닌가요? 근데 일단은 그 상담할 때는 그 레슨 선생님 이 선생님이 뭐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르니까 네. 네. 일단은 그 상담을 할 때 뭔가 첫 인상이라던가 그 사람을 대하는 말이라던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처음 왔을 때 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내 피아노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좀 약간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좀 스키가 없으신 분들이 원장을 하게 됐을 때 좀 운영하기가 좀 쉽진 않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니까 저도 좀 낯가림 있는 편인데 보통 그거를 이렇게 응대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돼요. 아이에서 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 MBTI가 MFP인데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막 사람이 붕 떠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좀 약간 조금 그 낯가리고 차분할 때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반반이시구나. 이제 막 친해지면 이제 완전 2인데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만나면은 이제 그때는 낯가리면 안 되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돼. 얼굴을 갈아 껴야 돼. 자본주의에 이제 그렇죠. 얼굴이 벌고 살아야 되니까 하게 돼 있더라고요. 스키 없는 사람도. 그럼 대개 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처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1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가 등록을 하게 되나요? 처음 받으러 오시는 분들 근데 오는 분들은 거의 등록하시는 것 같아요. 오. 왜냐면은 거의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아 실제로 왔을 때는? 네 왔을 때는 바로 거의 등록을 하시고 그러고 비율로 따지면 한 9:1? 그중 1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아 다음에 좀 연락드릴게요 다른 데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놓고 안 오시고 네, 그러신다거나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6-7개월 정도 다니신다 평균적으로 아, 그 등록하시면? 네 등록하시면 그 정도 다니시죠 아... 보통 이제 길면 몇 년도 다니세요? 꾸준히 보통, 하시는 분들. 보통 그러면 그만두시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두시는 거는 뭐 질릴 수도 있을 거고 네. 이제 또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거고 아...
또 내가 연습을 따라가기가 어려우니 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해도 해도 어려운 분들도 있고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악보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쉬운 것만 할 수는 없으니 좀 난이도도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좀 못 따라오면 그걸 힘들어하다가 질려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죠. 아. 근데 여러 가지라 갖고 다. 그럴 때 보면 좀 약간 안타까우시겠어요, 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취미니까. 네. 보통 사람도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질릴 때가 많은데. 네. 이제 피아노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러지 않을까. 약간 뭐 음악 하는 것도 일종의 뭐 운동하는 거랑도 비슷한 그렇죠. 개념이죠. 취미 생활은 뭐든지 다 취미 생활이라는 게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취미 생활 하다가 전문적으로 해보겠다고 빠지신 분도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 한 번도 못 보셨나요? 네. 아. 전문적으로 빠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하시고 오시는 분들이죠. 그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일단은 자기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런 뭐. 반대나 이런 거에 부딪혀서 못 하시는 분들. 그래서 아니요, 이제는 실력이 없거나. 와 이제 보통은 거의 그래서 환경이 안 돼서 이제 못 하시던 분들. 이제 계속 관심은 있었는데 네. 이제 직장인도 돼보고 하니 이제 자기가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 아.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취미 그냥 밴드 직장인 밴드 이런 거 하시는데 그런 거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작곡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은 있었죠. 아.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한다 해도 자기 본업이 있고 하면 또 현실적인 벽 앞에 어렵죠. 앞으로 만약에 뭐 진짜로 음악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좀 추천할 수 있을까요? 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뭐. 그냥 열정만 있어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이게? 열정만으로는 안 되죠. 열정만으로는 네. 안 되고 일단 음악에 좀 관심이 좀 많아야 되고 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 그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무래도 입시생 외에는 그렇죠. 성인으로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그렇죠, 많겠네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제 혹시 미래 음악 학원 창업을 계획하고 이제 계신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창업이 요즘엔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서 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서비스직인 거랑 비슷하니까 그쵸. 항상 사람들 응대를 잘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운영하는 거는 뭐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다 닥치면 하게 돼 있고 이런 거라서 좀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하고 뭐 이제 좀 게을리 하지 않는 거 오늘 해야 되는 홍보 이런 거 다 하고 좀 발로 좀 뛰고 발로 많이 뛰신 편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 이런 거 할 때만 나가고 그러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네. 학교 앞에 자주 나가시고 네. 커피차도 부르시고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커피차도? 아 이래서 돈이 있어야 돼. 이래서 돈이 있어야 돼. 이제 그 이력이 참 다양하신데 그 음악학원 대표로도 있으시고 그 재즈피아노 전공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재즈 피아노 유성은 문명재 배장은 사사라고 돼 있는데 사사라는 게 뭔 뜻인가요? 사사라는 거는 이제 교수님한테 뭐 실력을 전수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아 좀 특별한 의미로 좀 다르게 배우는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그 분들한테 다르게 배운다기보다는 전공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전공 교수님한테. 그분의 약간 기술을 그렇죠. 그 전달받는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통 어디 뭐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 그렇게 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출강도 많이 가셨잖아요. 그 출강 가시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혹시? 출강을 가면서 재밌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중학교를 나갔던 적이 있는데, 중학교 친구들이 어느새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20몇 살 막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좀 남다르기도 하고, 네, 연락도 하나요? 연락은 안 네.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뒤에 좀, 걔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연락이 됐던 적은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너무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것도 대학교 한 2, 3학년 때 일이라 그것도 벌써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체험 갔을 때 되게 어떤 것들을 가르치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 밴드부 친구들이었어서, 그냥 네. 그 밴드부 친구들을 그냥 지도해주는. 아. 그러면 그 지도했을 때 뭐, 그럼 학교에 교생으로서 간 거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뭐? 교생으로서가 아니고 멘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아, 학교에 멘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멘토의 역할로 가신 건데. 그러면 뭐 실용 음악 학원도 뭐 출강을 가셨다고 하면 거기서는 뭐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았던 것인가요? 아니면 그쵸, 뭐 계속 프리랜서. 그때 그런 약간 시간이 그때도 시간이 자율적이지 않았나요? 그때도 자율적이었죠. 늘 자율적인 시간인데. 근데 뭐가 약간 좀안 좋은 점이 있어서 학원을 창업을 하시게 된 시간은 건지. 너무 자율적이지만, 그렇게 다 오는 학생들이 다내 학생들이 될수 없는 게 있고, 그 원장님이 따로 이제 그런 상담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내 욕심으로 이렇게 학생을 모집하는 거랑 너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싶어도 약간 그렇죠. 더 열심히 할 수가 벌고 없는. 싶지만 더벌 수가 없는. 아, 열정이 달아오르다가도 식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그렇죠. 있었겠네. 그런 경우가 많았죠. 원장이랑 약간 뭐 트러블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트러블은 없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좀 그래도 아무래도 원장하고 선생님 관계가 많이 편할 수는 없는 관계여가지고, 아, 어떤 점이 많이 불편하셨나요? 이제 원장님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키는 거는 좀 해야 되고, 좀 요구하는 부분들, 그것도 뭐 쉬거나 할때 눈치 보이고 이런, 시간 옮긴다고 하면 내용 말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군대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딜 가든 근데 그거는 사회생활이라서, 그쵸. 좀 원장 선생님한테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게 조금 불편한 점? 그게 또 하다 보면 또 무뎌지고, 아, 왜냐면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하다 보면 사회 적응이 되죠. 초년생이실 때는 또 힘드셨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좀 흥미로운 이력이 또 있는데, 에듀프라임 수석 교사? 아, 그게 이제 네. 저기 그 방문 레슨하는 회사. 아, 이제 한 네. 1년 정도 지나면 무조건 다 수석교사라고 지칭을 아, 그. 해주니까 한 이력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1년을 쌓긴 쌓아야 되네요. 그 회사 1년, 그렇죠. 안에서. 거의 1년, 2년 뭐 이렇게. 아, 그럼 어느 정도 뭐 혜택 같은 게 있나요? 따로? 원래 6대 4로 시작을 하는데, 뭐 7대 3, 뭐 8대 2 이렇게까지 페이를 좀 조절을 해줘요. 아, 그러면 이제 경력이 좀더 쌓일수록 어느 정도 내가 갖고 가는 배당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그쵸. 것들이 더 많아지네요. 이제 그 회사의 장점은 친구들이 빠져도 다시 친구들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이게 높낮이가 있어도 그래도 내가 좀 잘하면 거기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아, 좀 평균치는 할수 있는. 그 회사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많아질, 그러니까 길어질수록 좀더 약간 학생들을 많이 붙여주고 이런 면이 그쵸. 큰 장점인 것 붙여주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좀 거기는 단점이 이제 학생이 빠지면 그 빠진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고, 좀 엄마들의 컴플레인이 들어온다 이러면 또 그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되고, 좀 같아요. 아. 상사한테 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상사한테 듣기 싫었던 말 중에 가장 안 좋았던 말이 있었나요? 가장 안 좋았던 말. 이제, 거기가 좀 이제, 약간,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좀 친해지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상관? 아니, 실장이었던 분이, 저한테 친목질을 하지 말라. 선동하지 말라. 이런, 그런, 그러니까, 따로 막 사적인 모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회사 뒷말도 나올 수 있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뒷말을 하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안 맞았었죠.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만나서 우리 같이 술도 먹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뭐 호박씨를 까거나 뭐 그런. 그 이제 그거는 본 적이 없죠.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말해도 모르니까 이제 그 단톡방에 조금 뭔가 누가 말 실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욕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우리 편하게 말하듯이 그 말을 한 거였는데 선생님들 단톡방 있으시죠? 그 단톡방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아 그분이. 그게 좀 스트레스가 됐다. 그렇죠. 또 그게 또 거기서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약간 좀 강압적인? 그렇죠. 어느 정도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서 보통 이제 회사라면 당연히 그런 일도 할 수도 있고 친해지면 따로 술자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그렇죠. 건데 보통 회사 상관들은 그런 걸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맞다 이거를 확 느껴버려가지고 그래서 총 몇 년 다니셨던 거죠? 거긴 한 2년 정도? 2년 정도 1년 다시 수석 교사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되게 이력 어느 정도 퇴직금 같은 것도 챙겨주셨나요? 혹시? 퇴직금이 없죠. 왜냐면 거기도 3.3%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세 이거 환급 받을 때나 돈 조금씩 받고 이러지. 그 성과금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안 주셨나요? 그런 건 없죠. 당연히 없죠. 일반 회사랑은 너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뭐 부수적으로 뭐 챙겨주는 뭐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은 없었죠. 추석 때 뭐 이런 명절 선물 같은 거 챙겨주는 거지? 명절 선물은 챙겨주는데 그게 선물이 아닌. 뭐 받으셨나요, 혹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되게 무슨 싸구려 그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네. 이게 여기 써 있었는데 이제 뭐 대학 교회에서 반주자 역할. 그리고 뭐 일반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셨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것도 솔직히 뭐 교회에서 반주를 친다는 게 그게 일종의 뭐 봉사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어떤 교회에서는 또 폐의를 준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봉사 일단 뭐 믿음이 막 엄청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폐의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폐의는 지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실례한데는 그 당시에는 대회 한 번 하는데 20만 원씩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한 달에? 한 달에. 아니 한 달에 네 번이죠. 주 1회. 주 1회. 총 4회. 그래서 그때는 용돈 머리로 술술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몇 살부터 하셨던 거죠? 아 20살. 그러면 용돈 머리로 충분하셨겠네요. 충분했죠. 뭐 시급 5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때 엄청난 거죠 그게. 엄청 큰 돈이고.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주변에 뭐 그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을 것 같은데 다 전공자였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가 근데 어떻게 맡게 되신 건가요? 우선 교수님 추천해줘가지고 교수님이 해볼래 해서 괜찮아 교수님은 눈에 좋게 교수님한테 잘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교수님하고 연락하고 계신가요? 연락하면 하는데 네. 이제 예전 한 몇 2년? 1년 전에? 2년 전에 한번 찾아가서 뵙고 인사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아티스트로 활동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음 많은 피아니스트라는 아티스트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그거는 네. 이제 아티스트라기보다는 그 악보를 거기서 내가 만들면 본인이 직접 아티스트라고 하죠. 거기에 그냥 써져 있는 거 그대로 내가 그 뭐야 이거 편집해주면 안 돼? 이건 편집해라. 네, 알겠습니다. 맞아도 편집해라. 넘어가시죠. 네. 이 활동을 하시면서 뭐 특별한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혹시? 에피소드는 없는데. 아니 뭐 그래도 활동하시면서 어느 정도 약간 좀 재밌었던 일이나 아니면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일이나. 그거를 하다 보면은 그. 악보를 파는 거라 가지고 네. 그 악보를 파는데 이제 한 몇 달 정도 팔면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어요. 이거 그냥 편집해. 근데 이게 제일 재밌는데 지금. 뭐가 재밌어?
괜찮네. 아, 네. 아, 아무튼, 흥미로운. 근데 이것도 뭐 생각해보면 용돈이 벌이도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칩시다. 아무튼, 예, 막 여기 음반 발매를 하신 것도 있어요. 뭐, 이안 킴의 바이 마이 사이드랑 이안 킴의 다이버. 여기서 이제 피아노로 해주셨던 거죠. 그것도 일종의 편곡 작업을 거치신 건가요? 아니면? 그때 이제 같이 작업하던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프로듀싱을 맡은 그 곡이라서 그래서 이제 친구가 좀 쳐달라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됐죠. 그러면 본인만의 스타일로 편곡도 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제 스타일대로 치면 친구가 이제 자기가 프로듀싱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맞게 친구가 이렇게 걸러낼 건 걸러내고 해주는 아니면 좀 별로인 것 같으면 아좀 다시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할 때도 있고 지금도 그런 활동을 좀뭐 기회가 있으면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지금은 안 하죠. 내가 이제 녹음을 뭔가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내가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친구랑은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멀어지기도 했고 친구들은 다 경기도에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운영하고 카페하고 이거 하는 걸로도 바빠가지고 여기까지는 좀 발을 뻗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렇죠. 여러 가지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홍대 에반스 라운지, 에반스, 그리고 롤링홀 등 다양한 연주 활동도 하셨다고.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은 연주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주 기회를 대학교 때 그렇게 많이 연주를 했었죠. 이제 요즘에는 하기가 힘들고. 뭐 그때 당시에 하셨을 때뭐 페이 같은 것도 받고 아니, 페이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경험 쌓으라고 시킨 거니까. 정기적으로 주최를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이제 뭐 페이라고 할게 없고 그냥 우리들이 그냥 연주하고 이제 친구들 불러서 하고 이런 거니까. 예. 실제로 그걸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면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기회고 학교 다닐 때는 그 내가 그런 전문 연주자로 나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경험을 해볼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거죠. 또 이제 그런 공연장을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뭐 대관하는 거 그렇죠. 말씀이세요? 대관하는 게. 근데 이제 뭐 자체로 그런 돈 드는 거 필요 없이 그냥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은 그냥 학교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아무래도 뭐 팀끼리 이제 준비를 할거 아니에요? 팀 선정하는 거는 뭐 자유적이게 하셨나요? 아니면? 팀 선정하는 그냥 우리 학기 그 내부에서 오디션을 좀 봐요.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할 만한 정도다. 이걸 이제 교수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원하는 친구들끼리 같이 하면 돼요. 그냥 원하는 친구들끼리만 서로 간에 뭐 실력이 뭐 어느 정도 뭐 얘랑 뭐 피아노 치는 애는 잘하는데 기타 치는 애는 엄청 못해. 근데 엄청 못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좀 기본 실력이 있는 애들이고 우리가 연습을 또 맞춰보고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 못하기가 좀 힘들어요. 애초부터 잘했던 응. 애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애들이 그냥 나랑 맞는 애들, 연주가 합이 맞는 애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못하기가 조금 힘든. 그러면 이 연주 활동을 했을 때 교수님들도 같이 따라가셔서 이제 관람을 하신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나요? 교수님들도 같이 가시고 가셔서 뭐 평가를 하거나 이런 건가요? 평가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끼리 즐겁게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공연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공연인데 누가 평가를 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전에 올라가기 전에만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거지. 피드백을 주고 하시는데 그런 거지 뭐 올라가서 뭐 이걸 평가한다거나 그건 과제 개념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게? 과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 그러면 보통 세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통은 이제 건반 이제 그 노래에 맞게 구성을 하는데 노래마다 다르죠. 이제 건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베이스, 보컬, 기타, 드럼 이렇게만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코러스도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그거는 이제 노래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이런 경험들을 밑바탕 삼아서 앞으로 뭐 취미반 하시는 분들하고 뭐 연주회를 열때큰 도움이 되었겠네요, 아, 아무래도. 그런 기획하는 부분이나 이런 네. 거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많이 배우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쵸, 배웠죠. 그거가 없으면 뭐, 이거를 공연장을 잡는 거에서부터, 뭐또 장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또 어떻게 무대를 짜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배우는 것 그러면 그 가인 씨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과목이나 대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낸 학비에 비해서 그만한 값어치를 했다, 안 했다? 그만한 값어치는 조금 안 된다. 이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과목도 조금 있기도 하고, 네.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수를 배우듯이, 네, 구경사. 영수를 뭐쓸 일이 많이 있나요? 이게 없는 것처럼, 거기도 필수 과목이지만, 좀 지금 내가 이거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왜냐면 뭐 공연 기획이나, 공연 실습이나, 뭐, 아니면 뭐 음향 실습이나, 이런 거는 지금으로서 쓸 일이 많이 있지도 않고, 제 수업 내용도 기억 안날 뿐더러. 근데 이제 거기서 배웠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합주하고 또 레슨 받고 그런 속에서 배우는 것들, 그런 것이 도움이 되는 거지, 실상 뭐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좀 그렇고. 이제 거기 가서 만난 친구들한테 받는 영향이나 뭐 음악적인 그런 영향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뭐 학교에서 막 엄청 열심히 배워서 막 이게 아니라, 거기서 좀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받는 게 중요하고, 일단 졸업장도 있어야 되고, 그 교수 레슨 받는 것도 얻는 것이 또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내가 뭐 합주 준비하거나 연습하거나 공연하거나 또뭐 다른 데 가거나 하는 거에서 얻는 그런 경험들? 그게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안 되는 과목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일 도움 안 됐던 과목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음향? 음향. 이유가, 뭐, 뭐 어떤 부분이? 내가 공연장에서 일을 할게 아닌데, 뭐이 아. 마이크가 뭐 어떻게, 뭐 전력이 어떻게 되며, 이 스피커 어디에 배치가 돼야 되며, 뭐 이런 것들. 하긴 그런 건 아무래도 뭐, 연주자 입장에서는 좀, 근데 그냥 이제 그냥 저냥 배우는 과목.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년 뒤에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그런 거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네. 너무 어려운 말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본인은 그러면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 똑같이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10년 후에는 네.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낫길 바라는, 좀더 나은 생활하길 바라는, 좀더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좀 뭔가 내 집도 이렇게 생기고 네. 안정이 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근데 방금 이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뭐 뭐 생계라고 하셨는데, 빚이 없고 이제, 빚을 다 탕감하셨나요? 아니 아직 아직이죠. 빚이 아, 빚이 없었으면 없었으면. 좋겠고, 빚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계속 이거를 잘 유지를 해 나가야죠. 더 키웠으면, 더 키우면 더 좋고. 네. 그 아무래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생분이랑 같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대출금이 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갚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또 걸릴 거고 또 그렇죠. 집을 또 사게 됐을 때또 또 그것도 빚이 대출일 생길 거고. 거. 이게 사실상 모든 것들이 다뭐 저번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돈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거는 좋지만 돈 외에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돈내 음악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내가 전문 연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뭐 세션맨이 돼야 되겠지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은 너무 지나가지고 네. 음악에 대해서 솔직히 막 열정이 엄청 크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그냥 학원을 좀 잘 운영을 하는 게 이제 목표죠 계속 아... 그런 음악적인 것보다는 이제 너무 길이 이제 너무 학원 이렇게 운영이 돼버려가지고 네. 길이 좀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나중에 만약에 학원을 창업하기 직전으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가실 건가요? 다시 돌아가서 또 똑같이 창업을 하실 건가요? 네. 왜냐면 길은 코로나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들었어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고 내가 가진 기술이 지금 이것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도 똑같이 또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대출금도 갚아 나가시고 그리고 학원 수도 안정적인 편이라고 봐야 될까요? 학원 수는 안정적이라고 봐야죠. 학원생 수. 네, 학원생 수는 안정적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안정적이긴 하나, 이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또 목표가 또 생겨야 되니까. 네. 또 이 정도 이상은 또 사람을 또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고, 인생 네. 수를 늘려야죠. 근데 늘 그게 관건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계속 이렇게 원생수는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뭐 강사를 채용하시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이제 요즘에 조금 강사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들어서. 좀 이제 상황을 보고 써야죠 또. 그 이유가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학원에 없어도 좀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 뽑는 기준을 지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뭐 일단은 학력을 볼 거고 네. 그리고 일단 면접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말을 잘 하는지 그리고 좀 친절한지 그런 걸 보죠. 인상이나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 강사로서의 첫 페이 같은 건 어떻게? 첫 페이도 또 첫 페이는 이제 일반 시장가랑 비슷하게. 그렇죠. 비슷하게 가야죠. 또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선생님이 또 얼만큼 잘하는지를 보고 내가 또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올려주든지 말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이제 앞으로 뭐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제 하시는 것도 많고 또 이제 뭐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강사도 이제 앞으로 또 뽑아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놓여진 거를 다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하나씩. 지금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연도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번 연도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소감? 네. 늘 해가 지나갈수록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질 나이거든요. 네. 그냥 올해도 지나갔구나. 맞아요. 네. 그래도 그냥 올해도 별탈 없이 지나갔구나. 별탈 없이 지나갔다. 내년에도 또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죠. 내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고 그러기를 바라면서 살아야죠.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한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신 네 최가인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셔가지고 제가 죄송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